임장생활기록부 마포에 왔습니다. 마용성 중에 이제 특히 마포는 아마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봤을 동네 같아요. 근데 하락장에서는 조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오늘 마포 쭉 보면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가보실까요? 저희가 오늘 마포 중에서도 이제 마포역 근처에 찐 마포 보겠습니다. 이제 마포대교 근처고 한강 보이는 마포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마포 하면 이제 마레프 많이들 이제 알고 마포 전체 아파트 시세를 리딩하는 대장단지이긴 해요. 마레프가. 근데 규모도 가장 크고 근데 거기는 아현 애호계 쪽이어서 나중에 이제 마레프는 나중에 한번 저희가 다루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온 데는 동마포입니다. 찐 마포. 나이 드신 분들은 아니 마포가 예전에는 소금 나르던 폭우였는데 하시거든요. 마포가 언제부터 이렇게 부상을 했을까요? 저희가 보기에는 한 10여 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마포가 뜨게 된 이제 첫 번째 이유 뉴타운들이 막 이제 입주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그때가 이제 2010년대 초반이었죠. 그래서 이제 잘 아시는 마레프 비롯해서 뭐 웰스트림, 리버파크, 마더클, 마프저 이런 이제 신축들이 대거 생겼고 그때 이제 중산층 30대, 40대 중산층 맞벌이 가정들이 많이 입주를 하면서 이제 마포가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때쯤에 또 직주근접이라는 개념이 뜨기 시작했어요. 직장과 주거지가 가깝다는 뜻이잖아요. 마포 이제 워낙 위치가 좋습니다. 여의도 업무지구는 마포대교 하나만 건너가면 바로 나오죠. 게다가 마포에도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의도 업무지구를 얘기할 때 마포까지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해요. 실제로 공덕 오거리 쪽에만 가도 뭐 SOE를 비롯해서 일진, 뭐 효성, HS에드 같은 정말 회사들 굉장히 많고요. 네, 크고 작은 회사들 많고 공공기관도 꽤 있습니다. 직주근접. 게다가 교통이 너무너무 편해요. 그래서 이제 5호선이 쭉 이제 마포를 관통을 하고요. 마포역에는 이제 5호선이 서고 한 블록만 더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 공덕역이 나오는데 이제 공덕역은 4개 노선이 지나갑니다. 5호선. 6호선이 경의중앙선 게다가 공항철도 그러니까 서울 어디든지 가기가 편한 데다가 공항이나 외곽까지 나가는 것도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버스 노선도 굉장히 잘 돼 있고 특히 시내 갈 때 한 15분이면 가는 것 같아요. 시내 업무지구. 그래서 직장인도 굉장히 많이 살고 많이 이사도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세 가격이 오르고 그러면서 같이 전체적인 집값도 오르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용성이라는 용어가 또 이때쯤에 생겼어요. 마포가 그래서 용산하고 성동하고 어깨를 같이 견주면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폭등기 때 굉장히 시세가 많이 올라가면서 이 마포에 세팅이 된 거죠. 가격 세팅이. 마포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고 워낙에 또 신도시랑 다르게 이미 다 갖춰진 인프라 면에서도 갖춰진 곳이잖아요. 그래서 강 하나 건너가면 이제 더 현대 백화점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최초로 매출 1조 원 돌파한 가장 빠른 시간 동안에 돌파한 곳이고 보니까 여기 뒤에 마을버스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 타면 신촌역까지 갑니다. 그래서 신촌 현대백화점도 많이들 가시고 또 신촌이 가깝다는 뜻은 세브란스 병원 다니기에도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상급병원은 여의도 성모도 있고 강북삼성병원도 있고 그래서 원하는 데 골라서 가시더라고요. 워낙에 공덕오거리에는 이마트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저희가 와 있는 곳 경의선 숲길입니다. 쭉 이제 이어서 공원화 한 거예요. 예전 철도 지나가던 길에. 그래서 산책 많이 하고 또 주변에 이제 가게들도 많이 형성이 돼 있고 저 뒤쪽에는 학원들이 쭉 있어요. 오다 보니까 대흥역 학원과 너무너무 살기 편하죠. 가장 중요한 거 한강이 되게 가깝습니다. 마포는. 그래서 한강공원 가까워서 거기 많이들 가시고 공원도 있고 강도 있고 또 위치도 괜찮고 살기 편하고 교통도 편하고 이제 모든 걸 다 갖췄다는 거죠. 서울에서도 이런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포의 가치가 더 빛나고 그렇습니다. 네. 조금 더 가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네. 저희가 온 데가 용광동에 있는 이 편한 세상 마포 리버파크입니다. 용광 3구역을 이제 재개발해서 2016년에 입주를 했고 500가구 좀 아담해요. 근데 여기 저희가 온 이유가 마포역에서 이제 저희가 쭉 걸어왔는데 쪽문이라고 봐야 되나? 거기서 이제 마포역까지 50m도 안 되는 되게 가까워요. 한 걸어서 한 3분 정도? 일단 입지가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큰 길 나가면 되게 차도 많고 편한데 들어오니까 되게 한적하고 조용합니다.
준신축인데다가 여기는 뭐 하나 빠질 것 없이 다 뛰어난 단지예요. 왜 그런지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뉴턴 입주할 때 같이 들어왔던 신축이고, 이렇게 보면 필로티 1층 층고가 좀 높다는 게 느껴지시죠? 여기 실제로 천장고가 2.5m예요. 그러니까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시원시원하고 사시는 분들께서 만족도가 꽤 높아요. 그리고 일부 동은 한강 조망이 가능해요. 이제 그건 이제 일부 동이긴 합니다. 평형은 이제 20평대부터 50평대까지 있어요. 그래도 이제 9평이 제일 많고, 여기 또 이제 바로 뒤쪽에 초등학교, 염리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염리초가 마포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학교예요. 그 말인즉 보내고 싶어 한다는 학교고, 공부도 많이 하는 이제 분위기고, 게다가 이제 그 주변에 학원가가 형성이 잘돼 있어요. 학원 가기도 너무 좋고, 마포역 가깝고 학원 가깝고, 게다가 이제 한강도 일부 보이고, 게다가 신축이고, 이런 점들 때문에 이제 마포의 대장 아파트 중에 하나다 하고 항상 꼽히는 곳이에요. 시세를 좀 보자면 이제 9평이 최근에 18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한때 막 상승장 때 21억까지 갔다가 이제 최근에는 그 정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만족도가 되게 높은 아파트고, 맞벌이가 되게 많이 살아요. 교통 편하고, 게다가 경의선 숲길 가깝거든요. 나가면 바로 있고, 한강도 가깝고, 한강공원 가려면 이제 길 하나 건너서 가면 되고, 초등학교 가깝고, 학원가 괜찮고, 뭐 주변 편의시설, 마포의 인프라 워낙에 또 다들 잘 아시는 편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센터도 잘돼 있고, 대림 그 특유의 시그니처죠. 이렇게 갈색 외벽도 있고, 단지가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저희가 와서 보니까 네, 겨울이어서 좀 썰렁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막 뭐가 하나가 굉장히 뛰어나진 않지만, 웬만한 부분에서 다 중상위권 이상 하는 아파트 되게 찾기 힘들잖아요. 저 그런 점에서 이제 선호도가 높습니다. 아무튼 조금 더 가면서 얘기해 볼게요. 가보시죠. 이제 마포가 신축 아파트들이 막 입주를 하면서 중산층 많이 같이 유입이 됐고, 3040 이제 맞벌이 부부들, 이제 아이 키우는 부부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학구열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저희 뒤에 학원들 쭉 있죠. 근데 그중에서 이제 황소학원, 저기 보이는 저기가 대치동에서 시작한 이제 수학학원이고, 초등학교 때 고1, 고2 과정까지 다 끝내는 굉장히 공부 많이 시키는 학원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제 주요 학군지마다 지점들이 있고, 2019년쯤에 마포에 이제 저기 분점이 생긴 거예요. 그만큼 학원도 전반적으로 많아졌고요. 지금 여기는 약간 이제 사이길이고, 대흥역 쪽에 나가면 이제 메인 도로가 있고, 거기 학원가가 형성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규모의 경지가 이제 이뤄졌다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아이가 공부 좀 잘한다 하는 집들은 대치동으로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목동에 라이드를 하거나 그랬는데, 이제는 마포 안에서도 얼추 해결이 가능해졌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들도 많이 같이 학구열이 높아지고 있고, 학업 성취도도 높아지고 있어요. 이제 대표적인 데가 염리초등학교입니다. 마포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학교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과밀이에요. 반도 엄청나고, 반에 이제 아이들도 많고, 등하교 시간에는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염리초와 이 대흥역 학원과 근처의 단지들 시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른바 대장 단지들이 포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들의 수준도 같이 높아지고 있고, 이 근처에 좋은 대학들도 많습니다. 연대 비롯해서 서강대, 이대, 뭐 홍대 있고요. 근데 잘 아시잖아요. 집 앞에 좋은 대학 있다고 거기 꼭 가는 거 아니라는 거. 네, 그렇습니다. 마포 얘기 조금 더 가면서 해보실게요. 가시죠. 마포 하면 한강이죠. 이제 정말 이 한강 뷰 보이는 이제 아파트에 왔습니다. 여기 매미한 마포 웰스트림입니다. 한강 뷰잘 보이는 대장 아파트라고 할수 있고, 2016년에 이제 현서 2구역을 재개발해서 입주한 700가구, 딱 적당한 규모의 단지입니다. 근데 사실 웰스트림 전에는 조금만 더 가면 보이는 밤섬자이가 한강 뷰 대장이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하중동 쪽이고 조금 더 멀리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신축이고 왕좌가 바뀐 셈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한강 뷰는 여의도랑 밤섬 쪽이에요. 한강이 바로 보이고, 이제 저희도 쭉 들어왔는데 여기 쪽문이 있어요. 그래서 쪽문에서 나가면 한강공원까지 한 5분도 안 걸립니다. 저희가 쭉 걸어와 봤는데 되게 가까워요. 여기는 그래서 불꽃놀이 명소 아파트로도 꼽히기도 해요. 그래서 이쪽의 뷰는 여의도랑 밤섬 쪽이라는 거. 게다가 또 밤섬은 잘 아시다시피 철새들 모이는 이제 어떻게 보면 습지 같은 곳이에요. 한 30종이 온다 그래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서강대교는 야간에 조명도 제한을 합니다. 철새들 눈부실까 봐. 한강을 끼고 있고, 또 강변북로가 이렇게 옆에 있다 보니까 이게 굉장한 또 장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강이 보이는 동,
이제 여기 보이는 108동이라던가 뭐 101동, 뭐 102동 요런 데에 고층의 시세가 굉장히 몇 억씩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 않은 가구들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게다가 강변북로에서 여기 바로 이제 후문 들어오는 진입로가 있어요. 이제 신수 나가는 그 출구가 있어서 자동차를 만약에 타고 다닌다면 굉장히 좋은 위치예요. 쭉 저희가 보니까 광흥창역 6호선이잖아요. 거기서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한 15분 이상이 걸립니다. 게다가 우리 앞서 봤던 리버파크는 마포역하고 굉장히 가깝잖아요. 근데 여기는 마포역까지 마을버스 타고 가야 됩니다. 뭐 신촌역까지 가는 마을버스도 있고 한강을 끼고 있고 굉장히 한적해요. 아까 아파트랑도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마포의 그 복작복작한 인프라와는 조금 한발 물러선 그런 느낌입니다. 단지 앞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신속초등학교. 근데 여기는 혁신초입니다. 쾌적하고 단지도 굉장히 잘돼 있어요. 나무를 되게 아낌없이 잘 심어놔서 굉장히 쾌적하고 커뮤니티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 무인으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평형은 20평대부터 40평대까지 있고 국평이 최근에 18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앞서 봤던 리버파크랑 시세가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양대 대장아파트가 맞는 거죠. 그래서 단지 보면 되게 한강뷰도 이렇게 시원하게 트이고 그래서 항상 인기가 많고 그런 단지 중에 하나입니다. 외관도 보시면 아까 이제 리버파크랑 조금 다른 느낌이죠. 좀 중후하고 여기는 네, 모던한 느낌입니다. 마포가 사실 웬만한 이제 인프라는 거의 다 세팅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굳이 또 호재를 얘기를 하자면 서부선이 이제 광흥창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2028년쯤 완공을 예상을 하고 있고, 요 동네 자체가 여기 현석동이거든요. 현석동, 신수동 뭐 동네 자체가 소규모로 재개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초기 단계라는 거. 그래서 여기도 이제 훗날 좀 물량이 나올 것 같다는 기대가 듭니다. 네. 마포가 많이 컸다고는 하지만 하락장에서 버티는 맷집은 살짝 약합니다. 그래도 마포만의 경쟁력이 있어서 지구력은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임장생활 기록부 마포 성적표 보겠습니다.